나한테 이제 그 부인이죠. 성윤아가가 나한테 갖다 주라고 보냈대. 아, 고마워, 우리 애기. 응? 지금 뭐 쓸까? 두둥. 어? 혜라님 안녕하세요. 준식 와이프 성윤이에요. 얼마 전에 봄맞이 대청소하시는 영상을 봤어요. 방에서 사용하시던 빗자루 치우신 거죠. 내가 아니란다. 혜진아가 치웠어. 작당해서 문서가라. 물티슈면 된다고 하시던데 그것보단 더 편하지 않으실까 해서요. 저에게는 정말 최애 청소템이라 영상 보고선 바로 생각이 났어요. 원래 상품 구입은 남편이 했었는데 쓰는 순간 불평 없이 제 만족도 200% 충족시켜준 청소기예요. 혜라님께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저는 자주 가지도 못하고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도 못하고 스스로 늘 한 발 빼고 있는 느낌인데 영상 보고 있고 필요할 땐 마음으로 대화하고 있고 챙겨드리고 싶고 그러네요. 혜라님은 늘 건강하고 예쁘시길. 사용 팁! 코드를 꽂아두시고 충전 상태 유지하면서 수시로 사용하면 됩니다. 긴 흡입기 연결 없이 사용하시는 게 흡입력이 더 좋습니다. 충전 한 번에 최장 12분이라 12분 이상 청소하게 시키지 않아 고마워요. 자, 우리 집사 혜진한테 잘 듣고 들었죠? 네. 12분이랍니다. 오, 이게 또 조립을 해야 되는구나. 아이고, 고마워 우리 아기. 감사합니다. 청소 잘할게. 집사가 좋아해요. 자, 오늘 맡기는 시작하는 날 딸기를 사왔어요. 유성미 아기랑 이 보환 아기래요. 자, 맛있겠죠? 네. 네. 자, 한 개 먹어봅시다.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자, 이거 날씨가 더우니까 빨리 먹어치워야 될 것 같아. 네. 얼른 먹습니다. 고마워요, 우리 아기. 먹겠습니다. 다음 선물은 김금순. 아, 김금순 아기. 네. 이거는 호두 과자예요. 60년 전통이래. 오, 내 나이보다 더 오래됐는데? 이거? 호두 과자가? 호두 과자의 명품. 명성당. 정말 그 명성에 걸맞을지. 명성에 걸맞을지. 맞는 것 같아요. 맛있네. 쫄깃쫄깃하네. 뭔가 특이하네요. 먹어봤던 호두과자는 다르지. 다 거피하고. 아우, 잘 먹을게요. 쫀득쫀득. 쫀득쫀득. 자, 우리 애기들도 하나씩. 네. 됐습니다. 잘 먹을게요. 감사합니다. 또 있네요. 이거는 본동 커피. 아주 그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커피예요. 어우, 향기다. 원두. 원두를 남수가기가 가져왔어요. 유남수가기가 기부했습니다. 여기 삼단동에서 우리 마스터가기들과 제가 맛있게 먹을게요. 오, 거기서 볶나 보지? 네, 직접 볶아요. 오, 향이 아주 좋아요. 잘 먹을게요, 남수가기. 고마워. 잘 먹을게요. 자, 이거는 이 떡은 무엇일까요? 민영아, 최민영 아기 생일 떡이래요. 있대. 근데 이제 무겁다고 재산하기가 이것만 가져왔는데 이게 무슨 떡? 난 처음 먹었다. 호두설기. 호두설기라는 게 다 있어? 난 네, 거기 호두가 많이 호두가 많이 박혀서 굉장히 고소해요. 고소하네요. 엄청 고소하네요. 이야, 잘 먹을게 민영아가. 생일 떡이라는데? 우리에게? 생일 축하해 아가. 생일 축하해 민영아. 자, 언박싱 할게요. 예! 네! 이거 누가 줬나? 이거 뽕주래요. 뽕주인데 맛있는 순인데 이거 천도제 때 꼭 썼으면 좋겠다고. 이분이 누구냐? 아, 이면정 아가. 아, 우리 언박싱 할 때 천도제로 술을 보냈는데 자기도 꼭 천도제에 쓰는 술을 보내고 싶다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양이 많지가 않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아로에스 천도제가 있거든요. 또 네. 아로에스 한 4명 5명 모임이 천도제. 아로에스 천도제 때 쓰는 거고. 비치시 에나님, 마스터님, 명채마을 모든 분들께 항상 깊이 감사드립니다. 한 분 한 분 존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
부족하지만 조상천도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준비했습니다.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 드리고 싶습니다. 물결소리 이면정화가 드림 했어요. 자, 이거는 잘 뒀다가 어제 희정화가 이걸 먹어버리고 싶어. 당장 먹어버리고 왜? 너무 맛있대. 이거 맛있는 거라고 먹어버리려고 하는 걸 내가 워워하고 천도제 끝나고 먹자고. 자, 다음에 천도제 때 쓰고. 이건 어제 민정화가 아로에스 세션 받았어요. 근데 이제 이거 풀기 앞서 우리 강민정 아가가 영채 마을에 미움의 지존 중에 한 분이죠. 그분이 아주 오랜 세월 미움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아마 어제부로 좀 빠져나오지 않았을까. 이제 어제 그 이야기 하면서 알았어요. 미움을 그렇게 쓰는 이유가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으로 못 들어갈 때 미움을 쓰는 거. 근데 보호자인 영채님을 모르니까 두려움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미움을 계속 썼던 거야. 근데 어제 영채님을 만나게 했는데 또 이야기가 금방 만나. 쉽게 만나고 금방 와요. 그 강태국 후손이라고 하는 거 봐. 그래서 만나고 나니까 두려움을 쑥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움을 덜 쓰지 않을까 싶네요, 이야기님. 자, 이야기가 혜라 엄마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려 엄마와의 힐링 세션 날이에요. 얼마나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렸는지 몰라요. 아이 좋아라. 한 관념화는 제가 많이 아프게 해드릴까봐 겁도 나지만 영채님께 모두 맡기고 아픈 날을 잘 받아들이고 인정해볼게요. 우연찮게 힐링 세션 날에 돌아가신 엄마의 생일날이에요. 엄마가 함께 하실 것 같아요. 살아계실 때 선물 대신 용돈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지금은 후회돼요. 엄마를 대신해 해란마켓 선물을 준비했어요. 선물 준비하는 시간이 참 행복했어요. 이 행복을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육신의 엄마도 해란마도 사랑해요 하면서 이 아가가 선물 줬어. 오, 네. 푸른 의상이나 하얀 의상 할 때 좀 화려한 거 필요할 때 엄마가 할게요. 너무 이뻐. 너무 예쁘다. 화려하죠? 화사하죠? 아주 화려. 핀도 이제 다 화려한 거지. 해로 엄마 화려한 게 대명사인가 본데 이거? 어쨌든 우리 아기 고마워요. 자, 그리고 요거는 무슨 간식이래. 제가 좋아하는 간식 얘기 하는 거 듣고 샀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 아기들 마스터 아기들이랑 먹으려고 거의 있어. 어제 안 먹고 맛밤 맛밤 이렇게 많이 맛밤 와 맛밤 맛밤. 자, 일단 하나씩 드시오. 이야, 잘 먹겠습니다. 맛밤을 맛보자. 이거는 남겨둘까? 맛밤을 맛있게 먹을게 아가. 맛밤을 맛있어. 맛있어? 맛있어? 오, 이게 좋은 건가 봐. 색깔이 너무 예쁘다. 뭐야? 다섯 개 시음만 해볼까요? 아가들아, 이게 밤 있다가 아까 봉주를 안 주워서 봉주는 천도제 때 조상 먼저 드리고 먹도록 하겠습니다. 고마워 아가들. 고맙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